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랭킹이 2위에서 4위로 내려갔습니다. 이탈리아가 2등, 이란이 3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세 나라, 이태리, 이란, 한국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가 있죠. 중국 외의 탑3 모두 다 친중 정책을 써온 나라입니다. 이태리에는 한 30만 명의 중국인이 가서 그 섬유, 옷을 맹길, 옷이나 이런 그 의류를 맹길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써있는 많은 의류 제품이 이태리아가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맹긴 옷이죠. 정확히 말하면 Made in Italy by Chinese people in Italy입니다. 제가 만약 이태리의 국가 지도자라면 이런 걸 허용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컨트리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란도 미국하고 뭐 핵 개발 이런 문제로 제재가 있으니까 중국하고 인연을,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중국 무역업자를 통해서 퍼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 주석이 또 어제 크게 우한을 가면서 또 한마디 했더라고. 영어로 뭐 China's victory over 코로나, 그러니까 승리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거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른 나라가 굉장히 그 고난을 겪고 있는데 자기 나라가 진정됐다고 빅토리, 승리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런 저런 이유로 요새 세계적으로 China phobia 또는 Chinese people phobia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탈리아에서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국민들이 그 이탈리아와 있는 중국인에 대한 반발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중국인들을 받아들이고 이태리 섬유 산업의 질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Chinese people phobia, 중국인에 대한 어떤 그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이민의 나라인 미국이 특정국에 대해서 특정국에서 이민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법을 정한 게 있습니다. 역사 이게 바로 중국인 이민금지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왜 미국이 중국인 이민을 한동안 안 받으려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역사를 볼 때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 차이니스 피플하고 아주 묘한 인연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파나마를 갔거든요. 파나마 운하가 1904년부터 14년까지 10년간 그 맹길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파나를 가면 되는데 파나마 운하는 중간 산이 있어서 간문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황열병이 또 있고 열대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때 진짜 가서 고생한 그 이 노동자들이 중국인, 영어로만 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중국인 노동자 꿀인데 이 중국인 근로자들이 파나마 운하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열심히 진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파나마 운하를 맹기는 미국인 그 회사에서 이제 완공일이 가까워지자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한 중국인들은 어떻게 적절히 예우를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완공식 전날 중국인 노동자들이 상당 부분이 싹 사라졌어요. 짐 싸고 야반도주한 겁니다. 그 중국인 숙소에서 아메리칸이 이 파나마 운하가 완공되면 이제 차이니스 꿀리가 필요 없어지니까 다 죽인다는 헛소문이 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걸음 안 나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이민금지법을 Chinese Exclusion Act를 1882년부터 1943년까지 거의 60년 동안 하여튼 이민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 뭐 아일랜드인 온갖 나라에서 다 이민을 받으면서 Only Chinese만은 미국이 안 받으는 그 속사정을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대륙횡단 철도를 1863년에 시작해하고 1869년에 한 6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 지도에서 보듯이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는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이렇게 이 동쪽으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센트럴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철도 건설을 경쟁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도상으로는
그 유니언 퍼시픽이 길게 하지 말고 대평원이에요. 아주 길이 순탄한 데인데 그 센트럴 퍼시픽을 로키 산맥, 시에라 네바다 산맥 아주 험한 산에 터널 뚫고 뭐 다리 교려가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게 너무 힘드는데 아, 유니언 퍼시픽 서부에서 가는 회사는 주로 아이리시, 아일랜드 근로자를 썼답니다. 근데 센트럴 퍼시픽은 중국인 꾸리를 많이 데려다 썼다고 합니다. 약 7만 5천 명이나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에다 철도 노동자를 썼는데 진짜 또이 파나마에서 마찬가지 중국인 꾸리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그 추위 속에서 고생하려갖고 철도 건설에 막대한 그 공헌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철도를 놓고 보니까 이게 아찔한 거예요. 아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캘리포니아 보니까 1850년부터 1880년대까지 중국인이 20만 명이 캘리포니아로 몰려온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야 인구로 보면 20만 명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는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20만 명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전체 인구의 8%가 차이니스인데 이 차이니스들이 그냥 물결치듯이 몰려오니까 그때 워싱턴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야 이거 그냥 놔두다가는 이 캘리포니아가 차이나포니아가 되겠다 그래갖고 그런 속사정 때문에 그 중국 이민금지법을 만들었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미국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뭐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동남아의 경우를 보면은 동남아에 한 4천만 명의 화교가 있는데 이 화교들이 동남아 전체 인구의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교가 동남아 경제력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답니다. 세계 패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어떤 정책을 잘못 펼치거나 굉장히 오만하게 중화제국의 위대한 부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상당 기간은 차이나 포비아, 그러니까 중국을 약간 배척하고 견제하는 세계적인 흐름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거, 염려하는 거는 차이나 포비아는 아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절대로 특정 나라 사람들,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태리 사람을 싫어하는 Chinese People Phobia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어느 나라가 정책을 잘못하고 그럴 때는 그 국가는 정치나 행정은 비판하지만 그 나라 사람을 비판하는 거는 적절치 않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돌파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